정부가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해 주민자치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 만나보시죠.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는 중구의 일자리 창출의 날, 중구가 상반기 결산 채용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월미도의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 달빛마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율목공원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물놀이 시설이 개장됐습니다. 잠시 후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한악의 해수욕장을 뜨겁게 달구는 무의도에서 춤축제가 열렸습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지인 용유도 왕산 마리나에서 펼쳐진 용유용축제가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중구에는 많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중구 골목길, 중구 속속, 잠시 후 만나보시죠. 인간은 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 코넬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토마스 길로비치 박사가 한 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구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일,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해서 이뤄진 주민교육입니다. 마을자치에 열정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알아봅니다. 주민자치학교를 아시나요? 중구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해서 주민자치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학교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회 모집을 위한 소양 교육이자 주민자치회 홍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강연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중구는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 또 마을자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주민자치학교. 앞으로도 지역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점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있는 중구의 잡 매칭데이. 상반기 결산 채용의 날이 열렸는데요. 그 열기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구. 이번 용종 일자리 프로젝트 상반기 결산 채용의 날에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의 우수성과 파급 효과를 인정받아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인 기업 15개 업체에 총 479명이 면접에 참여했고요. 취업률 34.8%로 지역 주민 167명이 현장에서 채용 확정됐고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참여한 구인 기업들은 물류, 면세, 미화, 경비 등으로 다양한 직종에서 일자리가 절실한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채용의 날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지키는 특수경비직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구직자가 모인 중구의 상반기 결산 채용의 날, 홍인성 중구청장은 주민의 호응이 점점 좋아지는 만큼 더 좋은 일자리, 더 다양한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사업,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미도의 실버 카페 달빛마루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손님들이 즐겁게 마십니다. 이곳의 바리스타는 모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이곳은 월미공원 전망대 4층에 자리한 실버 카페 달빛마루입니다. 실버 카페는 중구의 수익 사업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단순 일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구는 실버 카페 운영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19명을 선발해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곳 달빛마루는 월미공원 전망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내리는 맛있는 차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피와 음료, 그리고 케이크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더없이 행복해지는 장소입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육성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미공원 내 전망대에 오픈한 실버카페 달빛마루에 많이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율목공원에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시설이 개장했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시죠? 8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원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뜨거운 여름, 아이들이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중구 율목공원에 물놀이 시설이 개장했는데요. 이미 2008년에 조성된 바닥분수였지만 노후화로 인해 중지되던 시설을 새롭게 물놀이 시설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의 바닥분수는 사라지고 워터터널과 우산, 컨트리 버블버킷이 설치돼 아이들에게 신나는 여름을 선물하는 물놀이장이 됐습니다. 중구는 월미도, 연안부두 해양광장, 영종 운남근린공원, 그리고 영종 시사이드파크에서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인 만큼 시설 관리에 안전을 다하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목공원 물놀이 시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휴장한다고 하니까요. 요일과 시간 날씨 체크를 꼼꼼히 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시원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즐거워진 중구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중구에는 하늘나라 춤추는 왕국의 셋째 공주 설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도인데요. 지금 춤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옛날 하늘나라에는 춤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다섯 공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공주가 제일 예쁘고 춤도 잘 췄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샘이 많은 넷째 공주는 셋째 공주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신발 속에 가시를 넣었고 셋째 공주는 춤을 추다가 가시에 찔려 크게 다치고 맙니다. 시리에 빠진 셋째 공주가 무의도에 내려왔다가 포악한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마당바위에서 춤을 추어 호랑이를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무의도에 내려오는 춤의 왕국 셋째 공주 설화입니다. 무의도는 매년 이 셋째 공주에게 감사의 축제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도 춤축제입니다. 무의도 한악의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날릴 축제에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특히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로의 진입이 훨씬 수월해져 더 많은 관광객이 무의도 춤축제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구청은 문화예술이 숨쉬는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이번 특설 무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무의도 방문객에게 더 즐겁고 행복한 여름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밤 무의도에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 셋째 공주와 함께하는 춤축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용유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용유도 왕산 마리나입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시민참여형 축제, 용유 용축제가 개최됐는데요. 얼마나 들썩들썩했는지 지금 알아보러 출발합니다. 용 모양을 형상화한 놀이터도 있고요. 용 물총 축제도 하고요. 워터볼에서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함께하는 이곳은 용이 수영하며 노는 모습의 용유도입니다. 용유도에서는 중구의 대표 축제, 용축제가 열렸습니다.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인 왕산 마리나에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른바 시민참여형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 역사 전시관에서는 용으로 만든 연과 조형물, 그리고 이벤트를 통해 용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용축제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가 진행됐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용유 노래자랑, 청소년과 어린이 댄스 공연,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요트 체험, 물총 축제, 워터볼 등 용과 관련된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중구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 축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축제는 용유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마다 발전하고 해마다 기대되는 용유도의 용축제에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중구의 골목길을 걷다 보면 역사의 한 장소여온 것도 같고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구에는 아름다운 골목과 거리가 참 많은데요. 중구 골목길, 중구 속속, 오늘은 어떤 골목일까요?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김현태 작가의 책 한 번쯤은 위로받고 싶은 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렵지만 이겨내자. 인생은 다행히 내일도 계속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위기가 닥쳐도 짜증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래하듯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항상 모든 일을 웃으면서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구TV 뉴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중구의 알찬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